I've got Spurs finishing third in my head because of Perisic, Bissouma and Richarlison added to what they've already got. They've already got Harry Kane, Son, who are world class. They've got two world class. 안녕하세요. 볼루TV 손흥민입니다. 손흥민과 친구들. 토트넘이 드디어 이번 주말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갔습니다. 네, 정말 길었던 프리시즌 일정 정말 꼼꼼히 착실하게 보낸 토트넘인데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오피셜 스케줄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에게는 통산 8번째 프리미어리그 개막 시즌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이제는 베테랑 오브 베테랑이라는 생각이 확 느껴지네요. 예. 토트넘에게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욕이 충만한 개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개막을 디펜딩 득점왕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와, 이건 진짜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너무 신기할 뿐이죠. 우리가 월드클래스냐 아니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묵묵히 한 골 한 골 쌓아 올려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앞으로도 없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생에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정말 대단한 위업을 세웠는데 정말 늘 더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고 응원을 하지만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 대단한 기록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번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방송권자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대표 모델로 내세워서 멋진 광고를 영국 런던 시내 한복판에 그 워털루 역에 이렇게 걸어두기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토트넘 제법 준수한 영입을 하면서 시즌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상승세에 있는 개인 커리어와 함께 팀의 업적에도 지금 욕심을 낼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에게도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토트넘 역시 이제 올 시즌에 모처럼 챔피언스리그에 복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스쿼드 플레이어들을 좀 많이 끌어모았고요. 또 한국 투어도 성황리에 잘 다녀오면서 기운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프리시즌 경기 자체를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뭐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중반에 콘테 감독이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선수들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프리시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콘테 감독에게는 아주 귀하게 쓰였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현지 지금 개막을 앞둔 분위기를 보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는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 득점왕 대접을 좀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자료를 보시면 영국 주요 매체들 그리고 베팅 업체들 이렇게 좀 예상이나 배당률 같은 거를 뒤섞어 가지고 올 시즌 득점왕을 예상한 지표를 제가 한번 모아 봤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순위가 생각보다 낮아요. 제 생각보다 낮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홀란드, 살라, 케인 요 3파전으로 보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누네스, 제주스,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제 한 4, 5위권 정도로 예상 순위가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탑5에 든 거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좀 저의 욕심은 그래도 지난 시즌 디펜딩 득점왕이고 여러 가지로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골 많이 넣었었기 때문에 좀 뭐 시즌도 유력한 후보로 걸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렇진 않네요. 아무튼 이런 이외에는 아무래도 해리케인 선수가 좀 지난 시즌하고는 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지난 시즌에는 뭐 맨시티 이적설도 있고 프리시즌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시즌 전반부 정말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거의 소년가장 역할을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시작부터 해리케인이 많은 골을 넣을 거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 때도 많은 골을 실제로 넣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 팀에서 그것도 토트넘급의 팀에서 득점왕 예상순위 탑5에 두 명이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좀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뭐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긴 합니다만 아쉬움은 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막전 대진 출발 괜찮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기억을 안겨준 팀과 만나기 때문인데요. 개막전 상대인 사우스햄튼은 손흥민 선수가 역대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상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역대 최다골 넣었던 팀들 리스트 탑5인데 도르트문트, 맨체스터 시티는 다시 봐도 너무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골들을 넣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은 손흥민이 15번 만나가지고 무려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팀이에요. 정말 뭐 압도적이죠. 경기당 하나 이상씩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설적인 포토트릭 경기는 물론이고 12골 5도움 특히 FA컵을 포함해서 최근 맞붙은 7차례 경기에서 전 경기 공격 포인트고요. 그중 5경기에서 무려 8골을 넣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우스햄튼 상대로는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전적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개막전 가는다는 또 올 시즌 사우스햄튼이 현재 예상에서도 굉장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 굉장히 전력이 불안정한 팀이거든요. 이런 팀을 상대로 개막전부터 득점포를 가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는 개막전에서 그것도 그 당시에는 무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개막전 득점을 뽑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누누 산투 감독을 춤추게 했던 원더걸슨골 아주 원더풀했던 걸슨골 다들 기억하시죠? 사실 저 때만 해도 누누 감독이 이렇게 금방 잘릴 줄은 몰랐는데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영혼의 파트너 해리 케인 역시 사우스햄튼 상대로 정말 무지막지한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케인은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18번이나 사우스햄튼을 만났는데요. 손흥민 선수보다 한 골이 적긴 합니다. 그래도 엄청나죠. 11골 터뜨렸고요. 여기에다가 도움을 8개를 기록을 하면서 무려 18경기 공격 포인트 19개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케인 두 선수만 합쳐도 사우스햄튼 상대로 무려 23골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새로운 선수를 많이 영입한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개막전 선발에는 그 중에서 많아야 2명? 제 생각에는 1명 정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가 좀 되면서 아직 몸 상태가 최상이 아닌 걸로 알려진 데이비스 정도가 아마 선발에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고 산체스가 그렇게 되면 뭐 랑글레는 아직까지 좀 적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산체스가 노력하지 않나 싶고 하여튼 윙백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 경기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왼쪽은 새로 영입한 페리시치가 워낙 출중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쟁에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막판에 입었던 부상 때문에 콘테 감독도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되면 세사뇽이 선발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만 오른쪽은 도어티가 선발 출격이 예상이 되고요. 로얄하고 모우라보다는 그래도 도어티 선수가 지난 시즌도 부상당하기 전까지 굉장히 폼이 좋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영입이 된 선수 가운데서 이제 히샬리송은 에버튼 시절에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폭죽 그 던진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개막전 명단에는 이제 못 듭니다. 올리버 스킷 같은 경우에도 기존 선수 가운데서는 이제 훈련 중에 발을 밟혀가지고 아 너무 자주 다치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못 뛰는 상태여서 이번에 출전을 하지는 못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일단 뭐 명단에는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돌발별 수가 있지 않는 이상. 자, 토트넘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 출신의 워커 피터스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전담 마크하는 오른쪽 수비를 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팀은 세피스가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세피스를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워드 프라우스라는 리그 탑급 프리킥 코너킥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토트넘이 프리시즌 때도 보여줬으면 이 코너킥이나 이런 그 세피스 수비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공격진에서 이제 시오 월커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비수는 이제 리베라멘토 선수가 지난 시즌 아주 쏠쏠하게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장기 부상으로 이탈을 좀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뭐 사우스햄튼이 그렇게 대단한 영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에 강등권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막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 정도 예상을 좀 해보겠는데 뭐 에이스 로마전처럼 사우스햄튼이 내려앉아가지고 뭐 잠그는 축구를 한다면 토트넘이 그걸 잘 또 못 열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우스햄튼의 핫스니틀 감독은 그때 손흥민 선수 포트트릭 경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막 잠그거나 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본다면 손흥민 선수처럼 뒷공간을 완전히 자기 영역처럼 하고 드는 선수의 존재 또 쿨리셉스키의 움직임 이런 걸 감안하면은 첫 골이 빨리 터질 경우에 아주 수월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보면서 네 토요일 밤 11시입니다 여러분 입중계하니까요 많이 놀러오셔서 함께 저와 개막전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 기대하면서 함께 보시죠 입중계 때 뵐게요 볼바